특이한 것 같아. 저요? 네. 생긴 것도 귀엽게 생겼네. 감사합니다. 아기자기한 거를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네. 그죠? 네. 결혼했어요? 네, 했어요. 무슨 띠? 저 개띠요. 개띠? 네. 서른 개띠? 아니요, 네. 마흔 개띠야? 네. 아이고, 그렇게 안 먹어 보인다. 응? 네, 좀 동안이에요. 그러니까. 마흔 개띠, 40이네? 네. 생일은? 음력으로 6월 4일이요. 6월 4일? 네. 성이 뭐예요? 이씨요. 혼자만 보면 돼? 누가 또 있어? 신랑 뭐 그죠. 혼자만? 근데 신랑 있어도 여버려. 왜요? 어? 이 사람 안 왔는데? 너는 너, 나는 나 각자 생활인데. 그래요? 뭐 안 싸우고 잘 지내는데. 포기한 거지. 그치? 모르겠어요. 본인은 바쁘게 움직여야 돼. 가만히 있을 사주는 아니에요. 바쁘게 내가 막 움직여야 되고 본인이 가만히 집에 있어서 답답해. 결국 내가 움직여서 돈을 보고 바쁘게 움직여야 돼. 이동수 있어요? 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? 그냥 몸이 너무 안 좋아서. 안 좋지 올해. 올해는 본인이 몸을 잘 챙기셔야 돼. 올해까지 몸이 안 좋아요. 올해까지요? 근데 본인은 나 같은 끼가 있는 거 알죠? 선녀끼가 있고 동작끼가 있어. 알아? 예. 안 해, 어떻게. 근데 아까는 씩씩해서 좋은데 네. 왜 자꾸 눈물 날라 그랬지? 몰라요. 그지? 울떡 마음이 울컥한다. 아이고 참,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는데 그냥 안 가고 있는 거야? 진짜 가야 돼요? 그거 알아보러 왔잖아. 큰 이동이 있는데.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이거 하라는 소리 나올 텐데. 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 지금. 진짜인지 아닌지. 진짜인지 아닌지. 본인 어깨에 뒤에 동자가 지금 얻고 있잖아 본인. 어깨 아프잖아. 어깨 아프고 자꾸. 근데 속상하다 왜 이렇게. 속상해서 울고 싶어. 그치? 네. 본인 되는 일이 없어. 몸이 아파서 짜증이 난다 그래. 근데 왜 안 가고 있냐? 정확히 모르겠어요.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잖아. 정확히 모르겠어요. 동자 그런다. 어, 바보야, 바보 엄마야, 이씨, 나빠, 이씨, 막 그런다. 알면서도 안 가냐? 씨, 나 왜 이렇게 있는데 나 이렇게 떠들게 하냐? 그래, 그렇게 괴기하라. 몸 계속 몸 아플 테니까. 몸 더 아파서 병신 돼야지만. 본인이 갈래? 이런다. 어떻게 하려고 그래? 모르겠어요.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, 바보야? 아. 바보 찌깍 같아. 아. 응? 이걸 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? 근데 지금 뭐가 들리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. 느낌 있잖아. 느낌은 있죠. 촉이 있잖아. 촉은 있죠. 그쵸. 지금 그것밖에 안 줘. 아. 본인은 선녀가 또렷해. 동자가 또렷하고. 네 하고 싶은 거 치장 다 해야 되잖아. 네. 그 아기, 다 해야 되고, 아기자기하고, 이쁜 것만 다 골라하고, 네 마음 내키면 막 이래 해야 되잖아. 꾸며야 되잖아. 그게 동자지, 선녀지. 본인은 할머니보다도 동자, 선녀가 앞장섰잖아. 어쨌든 기분 좋으면 화장해갖고, 이쁘게, 어디다 가야지. 이러고 댕기잖아. 네. 근데, 왜 안 받으는데? 야, 손상을 못 잡아서? 마음이, 모르겠어요. 마음이 계속. 왔다 갔다 하지? 네, 왔다 갔다 해서. 지금 본인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. 그 빈덕 떠는 거야. 빈덕 떨어. 왜 빈덕 떨어? 이거다 하고서 딱 잡히는 게 없어. 그리고 본인은 눈이 진짜 높아. 높아서 선생님, 웬만한 선생님들도 눈에 안 차. 그지? 네. 오늘은 웬일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왔어? 노트북 보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왔지? 네. 그런 거 같아. 언니도 이름가를 좋아하거든. 네. 그치? 네.
선녀가 그런다. 선녀가 말통해서 이런 걸 막 좋아하고 악세사리 좋아하고 막 이런다.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왔대 우리 엄마 있지. 그치? 네. 아이고 한숨만 나오고 금전은 금전대로 나가고 막 짜증난다 요새. 봄 가을로 계속 더 발동 걸려. 지금 본인이 또 발동 걸렸어. 여기저기 점만 보러 다니면 뭐해. 건지는 거 있어? 아니요. 없지? 네. 내가 나한테 이렇게 내가 얘기해 주는 거 봤어? 딴 사람들 보면 속시원하게 얘기 안 해줄걸? 그치? 본인 가야 돼. 선녀하고 동자가 앞장서서 가야 돼. 그리고 어깨 여기에 다 좀 따라다니잖아. 응? 돈 모아놓으면 뭐하냐? 슉 나간다. 슉 나간다. 그치? 네. 응. 어쩌해? 가야지. 너 가야 돼. 어쩔 수 없어. 이거 흔들어야 돼, 너. 이거 흔들어서. 갖고 싶지? 모르겠어요. 네 마음 누르지 마. 동자 선녀는 지금 이거 갖고 싶어. 그치? 아우. 근데 너 눈물 날라고 그래. 가, 바보야. 아이고. 너 이거 하면 죽는 줄 알아. 아이고, 바보.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지? 더 잘하거든. 팔뚝유람하고 더 잘하거든. 너 꿈으로 벌써 다 받았잖아. 맨날, 그치? 맨날 꿈죠. 어, 맨날 지금 꿈으로 지금 다 받았다고 그래, 너. 근데 그렇게 하고 있냐? 신은 죽이지는 않아. 병신을 만들지. 병신되기 일보 직전이에요. 죽겠어요, 몸이. 죽겠어. 네. 아, 미치겠어요. 너 단장이라도 너 얼른 내려야 돼. 얼른 잡아서 이렇게 하셔야 돼. 아유. 어쩔 수 없어. 너야지 치다 못하면 애기 신랑 다쳐. 어머 이미 뭐 어차피 뭐 신랑 곧 돌고 있고 막 포기하고 살잖아 본인은. 뭐 나는 나니까. 제 고집이 엄청 세서 그래. 세서. 네. 암도 못 말려. 네. 네 신랑도 못 말려 너. 네. 응. 네 신랑은 알 거야 아마. 네가 이상한 짓 하는 걸 알아. 그래서 싫어해요. 응, 알아. 응, 싫어해요. 응. 부딪혀야 되잖아요. 신랑이 몇 살이야? 81년생. 81년생? 네. 닭띠하고 개띠네? 네. 신랑이 도망간다, 도망가. 어디로 도망가요? 되게 싫어한다고. 좋아, 안 좋아해요. 응. 이런 쪽을 또 싫어해, 또. 네, 안 좋아해. 아, 잘 안 믿어요. 응. 되게 고지식해. 네, 고지식해. 근데 주둥아리만 까져갖고 그냥 나발나발거리고. 말 되게 잘해요. 응. 네. 말은 엄청 잘한다, 네. 씨. 어쨌든 네가 아유, 개새끼. 그러지? 개새끼죠, 그럼. 응. 네. 네가 그런다. 개새끼라란다. 네. 이 짱놈 새끼, 개새끼. 밥맛 없어, 새끼. 네, 야, 너 밥맛 없어, 새끼야. 너 개새끼. 너 나가, 이 새끼야. 그래. 네. 그렇게 얘기해요. 어, 그지? 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. 네. 응. 근데 진짜 밥맛 없게 생겼다. 지만한다. 좀 이기적이래. 응, 이기적이야. 네. 너라는 거를, 언니, 미안해, 너라래서. 이만큼도 이해를 안 해주려고 그래. 신랑이 네. 이해를 안 해주려고 한다고. 알면서도, 그러니까 눈을 슬쩍 감아서 이렇게 돌려. 그는 형국이야. 근데, 잘못하면 본인이, 여기가 지금 말도 못해 끊어질 것 네. 같아. 말도 못해. 아파. 여기도 막 그렇게 아프고. 네. 어떡할 거냐? 날 잡아서 또 얼른 가. 아, 눈물 날라 그래. 할머니가 울어. 내 자손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냐고. 내 자손 살려달라 그랬다. 응? 가. 목에 막 너무 아파 여기. 어후. 응? 그 젊어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야? 남자. 저희 집은 아닌 것 같아요. 시댁 쪽인 것 같아요. 신랑 성이 뭐야? 이 씨예요. 신랑도 이 씨야? 네. 또 같은 이 씨로 쪼겠네? 걔네? 예. 네. 봄과 봄은 다른데. 생일이 미칠이야? 11월 9일이요. 11월. 음력. 9일? 네. 그러네. 신랑 쪽이네. 네. 응? 나가서 객사하신 분 있네. 네. 그게 자꾸 회가를 논다? 네. 저한테. 응. 회가를 놓고 자꾸 뭐? 왜 친구라 그래? 친구? 응, 야, 친구야. 어쨌든 이라고 따라붙네? 이 친구가 와서 이
이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인데? 예. 이 새끼만 붙으면 너 술 좋아해. 그치? 마셔. 술 마셔라. 봐라. 이랬다. 내가 지금 그, 누구 보이면 개새끼야. 왜 발길을 차? 신랑이 지금 화풀이 다 하네? 예. 술 취하고 오면 개새끼야. 씹새끼야. 너 이 씨팔놈 너 일로 와. 너 예. 죽여버려. 이 씨, 너 개새끼 일로 와봐, 이 새끼야, 너! 막 이랬다. 맞아요. 아이고 이 사람은 떼어야 돼 언니야. 네. 이 사람이 붙어 있으면 언니 망가져. 아 나한테 붙어서 난리야. 가라 그래 개새끼야 가 그래. 그니까요 요거 진탕 해주고 싶어요. 아. 근데 그렇게 뜻대도 되나? 언니 맘대로 움직이질 못하는 걸. 이게 보고 뭐라 했는데 허주 잡신 이 잡신 얼른 떼어내야지. 그래야지 본인이 안 미쳐. 잘못하면 꽃따라. 꽃달고 나가게 생겼어. 비온 날 되면 그냥 파전에다가 그냥 또 막걸리는 좋아하네 또 씨. 막걸리는 또 누가 좋아해? 제가 원래 근데 술을 되게 좋아해요. 응. 네. 알아 너 술 좋아하는 거. 너 술 좋아하는 거 알아. 근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살아? 빨리 가. 여태 살았는데. 그래서 안 가고 싶어서? 네가 더 아파야지 가지? 이거 봐. 너 천신에서 지금 선녀가 내려오잖아. 이거 봐, 장군하고. 너 술 잘 먹는 게 왜 그런 줄 알아? 장군에서 미기는 게 이 바보야. 너 장군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오는데 너 안 가냐? 가야지? 어? 너 삼대부리 할머니가 불살무니로 오고 사대부리 할아버지가, 어? 저긴데. 도사 할아버지로 오는데, 이 미치. 할머니가 근데 미친년 그런다. 나 미안해 이렇게 해서. 괜찮아요. 어? 할머니가 미친년이란다 너. 너 알지도 못하고 응? 그렇게 하고 허질 친질하라고 대고 대댕긴다고.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이거 봐. 어? 이거 봐 조상이 그 조상이 붙어갖고 너한테 가로막고 해서 이렇게 이질하라는 거야. 해가를 노는 거야. 어? 근데 남자 하나가 또 보이냐? 어? 어? 누굴까요? 미치겠네. 그 사람 산 사람이야. 그래요? 응. 신랑 말고 남자 하나가 또 끼우거리는 게 있는데. 산 놈이요? 응. 언 놈이지? 미치겠다.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어? 어떻게 살려고 그래? 이 길을 가야지. 무당 가, 무당길. 웬만해서 무당길 가라는 소리 안 하는데, 이거 너 가야 돼. 어쩔 수 없어. 진짜 맞아요? 맞아. 너 꿈으로 다 받았잖아. 꿈으로 다 받고, 너 꿈으로 다 저기 했잖아. 법당 가도 다 봤잖아. 근데 뭘 진짜 가야 되냐고 물어봐. 이씨. 너 죽을래? 인간 마음이 그게. 인간 마음이 더 앞장서서 너 죽을래? 왔다 갔다 해요. 모르겠어요. 가면 잘하겠구만. 잘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도. 가면 잘한다, 너. 네, 잘할 것 같아요. 선녀하고 동자가 아주 신나서. 네. 아주 점도 잘 보고 아주 이게 네. 기가 막혀. 네. 가. 어쩔 수 없어. 잘 이끌어 줄 테니까 가. 내가 이끌어 줄게, 가. 슬프다. 슬프다? 뭐 슬퍼?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게 다 할 텐데.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. 지금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. 네, 다 하고 살아요. 응. 나 할머니가 이렇게 욕쟁이냐?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욕을 잘하나 봐요. 응. 네가 욕을 잘하잖아. 네, 욕 잘해요. 여기 저기도 뭐 언니들도 현찬 거 봐. 그 미친년. 예. 아 미친년 아니야 저거? 예, 네, 맞아. 그런다. 예. 네. 네가 욕을 잘하니까 그래. 네. 근데 그 할머니가 욕을 잘하는구만. 너한테 실려서 네. 할머니가 이렇게 욕을 잘해. 결국 너 술 한잔 먹으면 예? 아는 언니들 점사 다 봐주잖아. 너 씨 내가 모르는 줄 알아? 그 할머니 촉이 좋으니까. 그 할머니야 그런다. 그 저기 누가 친구고 누가 이렇게 마시다가 술 마시다가도 너 그러잖아. 아 이거 미친년. 야 니나 잘해 있냐나 하고 너 욕하고 막 이러잖아. 그치? 네. 욕 이거 너 친구들이 다 너 욕쟁이라고 그래. 맞아요. 응. 너 욕쟁이라고 그래. 언제 갈래? 제 입에서 내년 봄이라고 나왔거든요. 내년 봄에? 네. 늦어요? 응. 올해는 넘기고 싶은데.
너 가을에도 단양 가야 돼. 그래야지 가을에 신뢰 받아야지. 네. 그래야지 네가 잘 불리지. 아 그래요? 아... 집은 어딘데? 저요 아산이요. 아산? 네. 천안 아산? 충남 그냥 아산 시내. 그러니까 시내. 예. 가깝네. 연아 가깝네. 가깝. 가 잘 이끌어 줄 테니까. 아이쿠 잘하겠다 너. 네 잘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도. 하루라도 빨리 가. 애기 있냐 없냐? 애기 두 명 있습니다. 몇 명? 몇 살 몇 살? 중3 2학년. 다 컸네? 중3 2학년이면 몇 살이야? 14살? 16살? 16? 예. 네. 그리고? 9살. 그리고 애기 9살짜리가 또 있어? 네. 왜 이렇게 2학년. 친하죠? 그니까요. 뱀띠네? 위에가 개띠가? 개띠고 걔는 용띠예요. 용띠? 네. 걔는 빠른이라. 10살이지 그러면 9살이 아니고. 학년 2학년이라 용띠. 예. 네. 빠른이라 음력이. 네. 여기 큰애가 딸이야? 네. 둘 다 딸이에요. 둘 다 딸이야? 네.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딸내미들? 네가 안 가면 딸내미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? 벌써 이 딸내미 했지 지금 왕래를 하는데 동자가? 네가 6살짜리? 그 걔요? 응. 안 되는데. 진짜요? 안 되는데. 그러니까 빨리 가라 그래 진호. 아이고. 큰애가 생일이 며칠이야? 걔요. 양력으로 6월 12일인데. 작은 애는? 작은 애가 12월 아 1월 26일이에요 양력으로. 1월 21일? 26일 26일. 26일 그거 봐. 이게 1월생이니까 좀 막내 지금 막내라 하잖아. 얘 느닷없이 얘 저가잖아. 똥똥똥 소리 하잖아. 네. 미치겠다.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? 근데 신랑 반대로 해서 어떻게 할래? 그니까요 이 씨발 새끼. 씨발 놈의 새끼. 씨발 새끼. 열받네 또 확 열받네. 네. 내 주상이야 지 주상이지? 그니까. 아 그니까. 미친놈이네 진짜 지성인데도. 뭘 저 그래 씨. 미친놈이네. 응? 마누라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만 싫다. 아프다니까 엄살인 줄 알아요. 참나. 저 엄살 떤다고 그래 너 보고. 네. 저 미친년 또 엄살 떨고 있네. 이래. 네. 제 원체 저기 엄살 심해서. 아픈 병원을 가 이지랄해요. 미쳤나 봐 계속 야씨발. 네 마음을 이만큼 헤어려주지가 않아. 지만 알아 지만. 이씨 집안에 이쪽 남자 쪽에 아주 조상이 험한 조상 많다. 네. 험한 조상이 많네. 그러니까 자꾸 언니 몸에 왕래를 하면서 괴롭히네. 제사밥도 안 지내줘? 제가 지내요. 그래서. 뭘로 어떻게 지내? 그냥 명절 때 전 부쳐서 찌짐하고 국 올리고. 그거는 저기들만 오는 거지. 개꾼들은 안 와. 못 와. 그래도 어찌됐든. 얘 제일 크게 뭐라고 하시는 애들 작은 아버지거든요. 그 돌아가신 분이. 꿈에 막 애기 둘째한테 나오고 저한테 나와서 가위 제기 심하게 돌리고 막 그래서.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안 오는 줄 아냐? 그래도. 그 제사밥 줄에 좀 더운인겨. 이런. 공짜 안 처먹는다면서요. 귀신들. 그렇게 앉아가는 거지.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. 누구 말대로 천도를 시키든지 보내든지 해야지. 키가 네가 더 아프지. 아 나한테 지랄이야. 왜 너한테 지랄이면 뭐 네가 안무하니까 지랄하는 거지. 아, 요걸 확 해줄까요? 아 나 승질나 죽겠네. 얼른 날 잡아서 빨리 저기에 조상 저걸 하든지. 응? 근데 네 신랑도 어? 네가 고집 부리면 말리지는 못해. 응? 네가 마음에 달려있어. 근데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죽었는데 너까지 개기고 있냐? 아이고, 나 같으면 언제 당장했다. 무당이 뭐 어때서? 야, 무당이 뭐 어때서? 힘들잖아요. 힘들긴 뭘 힘드냐? 눌릴 만봐야지, 너. 아이고, 그렇게 몸 아픈 것보다 낫겠다. 바보야. 힘들잖아. 동자 그런데. 바보야, 그렇게 몸 아픈 것보다 낫겠다, 그런다. 쉬운 게 아니니까. 응? 선생만 잘 만나면 쉬워. 어쩔 수 없어. 너 이 열사제 막내 지 가게끔 만들 거야? 아, 안 돼요. 얘 밑에 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, 몸 아파서. 이거 얼른 가. 가란 소리 나온다. 웬만해서 무당길 가란 소리 안 하는데, 네. 예? 너 가야 돼. 어쩔 수 없어. 야, 이거 봐.
이거 딸내미. 딸내미 거 뽑는 거야. 얘도 신이잖아. 얘가 동자가, 이거 봐. 얘 봐. 이게 동자가 왕래를 하고 이것도 신이잖아. 이게 왕래를 하잖아. 근데 너 어떻게 할래? 안 돼. 안 되지? 예. 안 되죠. 그러니까 네가 가 빨리. 막내 딸 잡지 말고. 알았어?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마음 먹으면 그럼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? 어, 일사천리로 돼. 네가 마음 먹으면. 아, 알겠습니다.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. 얼른 준비를 해서 와. 총알 저기에서 날 잡아서 빨리 해. 총알도 뭐 네가 구하려면 충분히 다 되는구만. 맞다면 해야죠. 맞으면. 명함 갖고 가. 네. 바로 연락해. 네, 알겠습니다. 알았지? 어, 이름이 우리 엄마랑 똑같네. 어? 이름이 우리 엄마랑 똑같아. 그래? 성만 다르고, 예. 어. 그래? 너 무당이니까 가, 얼러.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. 알았지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로 연락 줘. 네.